자, 우선 컨트랙션 들어갈게요. 자, 금방 한 것처럼 치골은 들려있고 좌골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치골에서 좌골 사이 여덟 팔자 부분이 뒤로 가서 좌골을 누르셨어요. 자, 오른쪽 왼쪽 좌골이 똑같이 가셔야죠. 내가 지금 왼쪽은 저쪽 방향을 향했으면 벌써 척추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치골에서 좌골 사이가 정확하게 뒤로 가고 그 다음에 극돌기 하나하나 가볼까요? 오케이, 극돌기만 가세요. 오케이, 자, 이제 극돌기도 갔어요. 좌골 누르고 횡돌기 올라오세요. 자, 결절인대 부분 있죠? 아까 여기 결절인대 올라오라고 했어요. 자, 이때 극돌기도 가고 결절인대도 올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 부분 올라오면서 골반 데리고 갔어요. 오케이, 자, 여기 허리에서부터 횡돌기 모으시면 장요근 사용하게 되죠. 자, 여기 올라오시면서 자, 갈비뼈 데리고 가시나요? 오케이, 갈비뼈 데리고 견갑까지 데려갔어요. 자, 경추위에 극돌기, 횡돌기 데려가세요. 오케이, 지금 계속 나는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A5, C. 다시 갈게요. 후. 오케이, 다시. 자, 좌골 누르고 극돌기 가시고요. 횡돌기 가세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좌골 계속 가고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깨에서 목을 들 때까지 우리 피라미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라미드를 보면 맨 위에보다 밑에가 더 훨씬 길이감이 있죠. 옆으로 밑면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상체를 들고 있지만 좌골에서부터 이 골반, 이쪽 천골 이쪽에서 가는 길이감이 얘가 지금 똑바로 서 있지만 더 길게 오래 계속 가셔야 돼요. 에너지가 길게 오래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했을 때 똑바로 서 있는 옆에가 플랫으로 서 있는 이걸 느낄 수 있으세요? 자, 갈비뼈가 앞으로 밀리지 않아요. 갈비뼈가 앞으로 들면 횡경막이 한쪽만 들리고 한쪽은 찌그러지게 되죠. 이러면 호흡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척추 기립근에만 힘 준 게 아니고 극돌기와 척추 기립근, 갈비뼈까지 같이 뒤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면 횡경막이 우산이 다 펴져 있어요. 어디 살 하나 부러지지 않고. 오케이, 다시 한번 뒤로 A고 원. 에이고. 자, 특히 여기 부분 조심하세요. 갈비뼈를 데려갈 만큼 첫 번째, 두 번째 갈비뼈 데려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갈비뼈가 앞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오케이. 여기 부분, 내 갈비뼈를 뒤로 가져가시는 부분. 자, 12번, 11번, 10번, 9번 다 뒤로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오케이. 자,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야 여러분 장요근을 자, 다리 쪽에서 허리로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고 걸으실 때마다 허리에서 고관절 쪽으로 잡아당겨서 여러분들 걷는데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 되셨어요? 자, 이제 손으로 트위스트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트위스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모양이 이렇게요. 그러면 어깨를 앞으로 숙이는 이 모양이 아니고 잘 보세요. 이 모양인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 꼬리뼈에서 좌골에서 꼬리뼈가 나는 앞쪽은 이쪽인데 요거랑 반대되는 뼈는 저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뼈의 방향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좌골이 가시고 자, 가서 극돌기가 척추 기립근, 다혈근 다 잡아당기고 골반 데리고 가요. 오케이, 척추가 다 잡아당겨서 갈비뼈 데리고 가요. 오케이, 견갑골도 데리고 가면서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을 밀어줬어요. 자, 여러분 좌골도 가고 계시죠? 오케이, 체인지. 자, 어깨부터 사용하지 않고 좌골이 저쪽부터 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깨가 아니고 극돌기가 계속 가셔야 돼요. 여러분 척추에 있는 극이 계속 가셔야죠. 재관이 여기 조금 더 뒤로 가볼까? 그렇지. 걔도 가고 갈비뼈가 어디로 가? 골반도 뒤로 가시나요, 여러분? 골반도 뒤로 잡아당기고 여러분 갈비뼈도 뒤로 잡아당기세요. 오케이. And change go. 자, 치골좌골 가시고요. 오케이, 한 번 더.
자, 치골좌골이 방향성이 치골좌골부터 몸통의 밑통부터 내가 등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